크립톤에서 제공해주는 특목고 입시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과 노하우 등도 세계적인 강의를 들으면서 과학에 흥미를 붙이게 되었고 그 결과 어려웠던 과학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고자 한다면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 경쟁률도 0점대, 소수점대 수준에서 약간씩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학교 유형별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때 지원자 감축폭이 비슷해야 되겠죠. 근데 그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였다라는 건 과학고에 대한 선호도는 오히려 거꾸로 증가한 것이 아닌가. 내가 과학자, 과학자인데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한 과학자라는 거죠. 그게 융합인지라는 거죠. 자사고냐, 과거냐, 외고냐, 국제고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럼 도대체 친구가 공부를 왜 잘할까?